안녕하세요. 새싹분장입니다.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는 이제 화분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이제는 이 화분이 세팅된 곳에 나무를 어떻게 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무가 화분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. 잘 들어가는 것을 봤으면은 철사로 이 뿌리를 감싸주도록 합니다. 이 부분에서는 뭐 손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이렇게 고정이 됐으면은 구도를 한번 잡아봅시다.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보고, 이 다음에는 이 고정된 곳에 산마사를 뿌려줍니다. 좀 흘려도 뿌려줬으면 이제 여기에 물을 집어내야 되는데, 저희는 다라이에 담가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흔들어 줍니다. 잘 흔들어 줬죠? 여기서 이제 철사를 이제 마무리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점했다면은 이 나머지 끝 부분은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위에 이제 굵은 마사를 다시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. 이 철사를 묶어서 요거를 원래 올리면 안 되지만 잡아 올리면 같이 올라가는 모습.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고정이 잘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쁘게 잘 심겼죠? 감사합니다.